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가 지난 8일 여의도 새마을공원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여의도 새마을공원을 가꾸기 위해 조기령 구청장과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 회원들 150여 명은 함께 모여 새마을공원을 홍보, 잡초 뽑기, 국기와 새마을기를 정비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늘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주는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 회원들이 이번에는 구민 힐링 공간인 쉼터 가꾸기에 나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함께 공원 정비 활동을 했습니다. 한편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는 매년 관내 구역을 청소하고 소외된 이웃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구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